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2000선 체력 테스트를 힘겹게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아침 장중에 1991포인트까지 내려갔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002.36 정도로 금요일장 종가보다는 낮지만 그래서 내림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2000선 위쪽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진율을 50bp 인상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한 중동의 민주화 사태가 유혈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우려했던 외국인들의 이탈까지는 오늘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목요일 금요일장이어서 오늘도 사주고 있는데 현물 기준으로 말이죠. 매수 강도도 오히려 목요일 금요일장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너무 커서 이 같은 현물 쪽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빛을 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오늘 선물을 무려 7천 개 가까이나 팔아서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거의 5천억 이상이 매물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까지도 오늘은 더 이상 외국인과 손을 잡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종목은 괜찮으신지요? 스피드 종목 상담 먼저 안내부터 드릴까요? 013-3366-0110번 이쪽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내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남들보다 내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더 빨리 또 오늘 꼭 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센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시장 얘기 한번 해볼까요? NH투자증권으로 가서 김형렬 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일단 2000은 회복시켜놨는데 금요일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등하진 못하고 있네요. 네. 우선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반등에는 성공한 모습이었지만 역시 주초 대비 어떤 그 반발력의 정도가 강했고 또 후발 매수세가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오늘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이어가는데 조금 걸림돌이 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수급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 매물이 크게 출하되는 것이 지난주 다소 좀 나아졌었던 진정된 외국인의 매도를 대체해서 조금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또 월말과 월초 사이에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어떤 다소 좀 모멘텀이 소진될 수 있다는 부분 등도 현재 시장에서 낙제로 작용되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다시금 10포인트 정도 후퇴하는 반면에 환율은 약 6원 이상 상승하면서 단기적인 어떤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모습이 월요일 오늘 현재까지 어떤 시장의 주요한 특징상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중국이 강도 높은 긴축 조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 약 한 10여일 만에 지준율을 또 한번 올렸는데 25BP가 아니라 50BP 껑충 지금 올려 잡았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일단 학습 효과를 위해서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 우리 김영렬 연구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우선 어느 정도 예상된 긴축 행보인 만큼 어떤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제한될 거라는 기대는 됩니다. 하지만 역시 최근 신흥시장에서의 어떤 긴축 기조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현재 생겨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어떤 태도와 그 강도 면에서 대한 관심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달 이 기준금리 인상이어서 지급준비율 인상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은 이달 초 발표되었었던 중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까지는 역시 물가 불안 위험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민은행이 예상하고 있는 통제 범위 이상에서 물가 상승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 좀 불안 요인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은 어떤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보다는 중국 정부가 현재 활성화된 내수 시장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어떤 강한 목적의식에서 단행된 긴축 기조인 만큼 다소 좀 영향은 제한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다른 이면에는 최근 중동 지역 내에서의 민주화 바람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런 민주화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빈부와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어떤 소비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 소비자들의 위험 우려 등이 확대될 경우 이런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중국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중국 정책 당국도 현재는 의식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내수
경기 안정을 위해 중국 정부가 어떤 초당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번 추가적인 긴축 과정에서 긴축 조치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중국의 긴축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어떻게든 내수 경기를 더 활성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그렇게 또 우려할 것은 아니다 싶기도 한데 오늘 또 중국장도 역시 강보합 정도로 결코 밀리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중동발 얘기도 잠깐 하셨었는데요. 결국 이것이 특별히 두바이유 가격을 거의 100달러 근처까지 높이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많이 빠지는 그런 업종들도 있지만요. 이래저래 악재가 많아서 오늘 정유주는 특별히 흐름이 좋은데 정유주 조정 시 매수 가능한 건지 마감 전략 이 내용 포함해서 좀 세워주십시오. 네. 우선 오늘 반발력이 강한 업종 등을 살펴보면 일부 조선업종과 정유업종, 화학업종 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선 어떤 모멘텀 측면과 이익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단기적 어떤 가격 변수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수급적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어떤 추세적인 의미를 찾기는 다소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중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업황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 훼손 요인이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우선 아직까지 어떤 그 시장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담을 정도의 어떤 그런 판단은 다소 유보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다시 20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0선을 기준한 현재 시장의 위치는 다소 좀 매력적인 투자 위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까지 우리 시장을 제외한 미국 그리고 유럽 선진국 주요 증시가 2주 연속 상승을 해왔었던 만큼 글로벌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상승폭의 부담이 조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과 유럽 증시가 단기 조정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구간에서는 수준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오히려 상승시의 대응보다는 하락시 대응에 초점을 맞춰두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나타내는 것처럼 개별주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개별주 코스닥을 오늘 좀 사라는 것인지 하락 시에 어떤 쪽으로 매수를 하라는 것인지 조금 구체적인 업종 내지는 종목 얘기를 조금 들려주시죠. 네. 우선 최근 코스닥 시장에 대한 상대적 강세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수급과 외국인 매도 등으로 인한 어떤 불확실한 요인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대형주에 대한 어떤 기피 현상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 다소 좀 막무가내의 어떤 테마주에 대한 주류를 찾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지난해까지 업황이 좋았었던 자동차, 조선 그리고 IT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중소기업들의 영업 환경은 올 상반기 투자가 확대되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업황이 가장 좋은 반도체나 휴대폰 그리고 조선 자동차 부품 관련 주를 중심으로 한 중소형 종목군에 대한 관심을 압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IT 자동차 부품주 쪽을 좀 유망하게 보신다 이런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NH투자증권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허, 코스피가 또 2000선 다시 이탈했네요.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오늘 시장의 따끈한 이슈 얘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긴축, 저축은행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에 노출되면서 오늘 월요일장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얘기를 좀 풀어보자고요. 먼저 저축은행 그 추가 영업정지 문제, 오늘 금융주에는 확실히 악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금융주 쪽이 좀 안 좋죠. 은행주나 금융업종 모두 다 2% 또 은행 같은 경우는 2.5%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죠. 재료가 사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렇게 제목만 보면 좀 상당히 좀 겁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인데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겁먹을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실의 문제보다 지금 은행업종이나 금융업종이 하락을 하는 것은 이 금융지수사 쪽으로 부담이 어느 정도 갈 것이다 이 점 때문에 내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우리 금융 같은 경우가 이제 삼화저축은행 인수 관련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난 주말에 또 선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리스크가 노출된다 이거보다는 업종의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다시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악재가 다시 불거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축은행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 당국이 또 이렇게 저렇게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불거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업종상의 좀 단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신용 공여 한도를 또 증액하고 금융권 불안 확산이 이제 조기에 좀 차단이 되면 그러한 문제가 또 꺼지면 이제 금융 업종 오늘 내린 것만큼은 또 반등이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부실 처리 문제가 사실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금융지주사가 이제 부실 저축은행 한두 개 정도씩 이렇게 맡아서 인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약간 부담일 수가 있겠는데 그걸 수치상으로 따져봤을 때 자산 규모가 한 1, 2조 원 정도 수준의 저축은행들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된다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권의 전체적인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재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악재성 재료 이렇게 저렇게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책적 리스크 요인은 항상 그 금융업종 쪽에 특히 은행주 쪽, 금융지주사 쪽으로는 항상 거론이 되었었죠. 그 대출 규제나 예대금리 차로 표현되는 그 마진 관련한 부분이나요. 마진이 너무 많아도 또 문제가 되겠죠. 충당금 적립 같은 이런 건전성 강화 요인, 이런 감독 당국이 계속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거론돼 있는 문제들이고 시장에 노출된 재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노출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는 KB금융 같은 경우가 좀 오늘도 좀 낙폭이 좀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저점 하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일봉상으로요. 기술적으로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일봉상의 지지선을 놓고 본다면 작년 그 4분기에 상승 저항선이었었던 그 5만 5천 원대 정도까지 하락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5만 5천 원대는 뭐 상당히 강한 지지선이고 또 주봉상의 중기 지지선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뭐 이런 악재가 작용이 되면서 하락한다 이거보다는 이런 지지선 쪽에서는 이제 하락이 둔화되는 그 양상을 지켜보면서 한번 매수 타이밍 골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기보다는 악재 해소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분들 보니까 이런 은행주를 포함해서 금융업종을 꽤 많이 사는 것 같은데 부장님 얘기로 봤을 때는 사도 괜찮지만 어떤 의미 있는 지지선이 정말 지켜지는지는 좀 보고 사자 이런 얘기신 것도 같은데 오늘 많이 빠지는 은행주들 사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KB금융 같은 경우 조금 더 빠져주면은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반등이 나온 이후에 이 5만 5천 원대 KB금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5만 5천 원대에서의 좀 기간 조정 만들어진 다음에는 또 하나의 지금이 매수 찬스가 훗날 봤을 때는 오늘이 또 매수 찬스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는 중국의 긴축 문제를 좀 따로 떼고 보자고요. 일단 지준율 50BP나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종합지수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외국인들 일단 현물 사는 걸 바로 그렇고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는 것까지는 않아요. 앞서서 많은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미 지준율이 19.5%까지 사상 최고치로 올라섰고 지난달에도 사상 최고치였죠. 이게 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봤을 때는 한두 번 정도 이제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긴축 조치에 거의 막바지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금리 인상 이후에 10일 만에 너무 빠르게 지준율 인상을 했다. 또 긴축에 좀 너무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좀 부담일 수가 있겠는데 그 정도치를 봤을 때는 이미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금리 인상도 이제는 또 한두 번 남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1분기 이 긴축의 문제는 우리가 항상 거론을 했었고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왔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아까 저축은행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재료 역시 시장에서 인식이 됐었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새로운 악재라기보다는 또 악재를 확인하고 있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 긴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금리 인상이 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 요인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그러한 요인들이 중국의 긴축 성장성을 과연 훼손하는가 또 주가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게 투자자로서는 가장 급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부 세부 종목을 좀 살펴봤을 때는요. 이 자동차 판매를 한번 계속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1월에 나온 수치가 다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12월에 감소 추세로 반전을 했기 때문에 1월에 많이 떨어지면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1월에 다시 사상 최고 수준으로 반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긴축 경제활동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이 경착륙 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수치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 불안감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지 이 판매 증가율이요. 판매는 수치는 최고치를 기록을 해도 뭐 전년 대비 증가율 자체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계속 그렇게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요. 결국 이 경기 확장의 속도 조절 문제는 거론될 수 있는 점이죠. 우리가 이 경기 선행지수에서 항상 그 거론을 해왔었듯이요. 이 경기 속도, 이 그 강도가 약화되면은 주식시장의 탄력의 문제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가 어느 정도 강도를 찾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탄력이 바로 약화될 수 있다. 이 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악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뭐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거보다는 경기 쪽에 미치는 영향하고 그 경기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미치는가 이런 한 두 단계 정도 거쳐서 영향을 한번 살펴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나타난 그 재료 때문에 훗날 또 이러한 1월에 나타났었던 것처럼 약간 탄력이 둔화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주식시장 쪽으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 쪽으로 미치는 그 영향을 살펴보더라도 우리 지수가 뭐 2100포인트 있을 때하고 지금 2000포인트 깨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 지수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 병행됐었고 또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었었기 때문에 똑같은 재료로 인해서 더 내려갈 이유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는 하방 경직성이 구축되는 그런 흐름을 좀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종가상 장중 빼고 말이죠. 한 1970선 정도에서는 지지가 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당분간 2000선 중심으로 그냥 등락만 이어지겠습니까? 이번 주 스케줄을 보니까요. 금요일 날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중국 경기 선행지수가 공개가 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경제 지표들 살펴보면 뒤쪽으로 가면 약간 좀 변동성 확대 요인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시장 휴장이죠. 그다음에 내일부터는 이제 주택 지표가 줄줄 발표가 됩니다. 내일도 그렇고 모레 신규 주택 매매까지도요. 이 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24일 날 발표되는 그 내구재 주문하고요. 항상 이 내구재 주문은 말씀을 드리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25일에 중국 경기 선행지수 이쪽이 좀 이번 주 지표의 포커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무게감 있는 지표들이 후반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우리 시장 주초에 오늘 같은 이런 주초 조정 과정을 거치고 뭐 내일도 만약에 미국 휴장인 그런 영향을 보인다면은 큰 움직임 기대하기는 좀 약간 힘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반 이후에 좀 만회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 이번 달 2월이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이번 주가 마무리하는 주죠. 5개월 연속 양봉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타나면서 거의 음봉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다음 주에 하루가 있는데 그 하루 동안에 뭐 크게 움직이더라도 뭐 양봉 내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번 달에 좀 고통스러웠었던 그 이유는 5개월 동안 이런 조정을 거의 경험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 달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연속적으로 이 양봉이 좀 나타나는 그 경우가 월봉상으로 봤을 때 5번이나 6번 정도면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최대치 연속 상승 기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월봉상 그 볼린저 밴드 상당을 돌파한 그 과열의 모습이 진정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2월의 모습 때문에 추세가 반전됐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어느 지수대가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번 주에 20주이평에 1994포인트 주봉상으로요. 중요하고요. 월봉상으로 보면 단기이평으로 볼 수 있겠죠. 5개월 이동평균선이 1983포인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 다 거론해왔고 또 거론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월간 단위로 마감하고 또 주봉상으로 또 중요한 지지대가 또 있다는 그 점에서 본다면은 이번 주 그 주봉상에 1980포인트 하고요. 주봉상으로 1990포인트 하고요. 월봉상으로 1990포인트 이번 달 마감되면서 이 선 지켜지는지 한번 시장을 지켜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무척 대놓고 뭐 2000포인트 할 건 아니네요. 1980선부터 지지가 좀 되는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저희가 종목 상담해 드리는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가 시작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돈이 들지 않는 무료 문자 보내주셔도 좋지만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상담을 진행하는 쪽이 따로 있거든요. 아래쪽에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와글와글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글을 써주시면 문자보다 더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자, 이제는 포트폴리오도 들어가서 종목 얘기들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동양중금증 권의 최일종 팀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철강주, 금융주 다들 힘이 없는데 뒤에는 하나하나씩 악재가 좀 도사리고 있는 듯합니다. 앞서서 김영진 부장께서는 오늘 같은 날이나 조금 지켜보다가 금융주 정도는 급락시 매수해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얘기 있었었는데 우리 최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인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장, 뭐 이 지수대가 상승 전환이 되기에는 아직도 버거운 면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리스크,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체계적인 리스크가 현재의 그 개별적인 종목들 중심의 이러한 그 밸류에이션을 깎아먹는 그러한 이제 장세 흐름이 지속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를 비롯해서 이제 올해 그 전체적인 1년 한 해를 봤을 때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양호하게 진행될 그러한 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의 체계적인 리스크,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인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내려 누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고요. 요즘 최근의 장은 이러한 이제 그 호재와 악재 부분이 이제 뭐 이렇게 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악재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노출이 되고 있고 호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소 약화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악재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이제 중국의 긴축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유가적인 측면에서의 그 상승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이 환율과 더불어서 같이 결부되어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어느 정도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뭐 1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 큰 밑그림을 갖다 그려본다 이러면은 다소 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정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이제 눌림목 조정이라든지 이익 실현성 물량이 출회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악재들이 어느 정도 이 일정 수준은 적용이 된다 이러면은 향후에는 이 가파르게 그 제값을 또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절전 매수를 갖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는 이제 철강 금속 뭐 이런 쪽이 되겠고요. 화학 에너지 업종과 건설 쪽 음식료라든가 금융업종, 지주사 업종이 어느 정도 이 밸류에이션 대비로 해서 저평가 국면에 진입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로 조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최일종 팀장님의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보따리 안에 들어가 있을런지요? 자, 다섯 개 종목이 역시 보여지고 있는데 뭐 오늘도 삼성전기만 보유 의견 내셨고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자세하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주회사 LG 얘기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소위 말하는 물타기 전략을 좀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유를 갖다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는 이제 84,000원에서 85,000원 부근까지 이 기술적 반등이 성공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의 그 이 현금화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 200일선에 대한 지지력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단가를 낮춘 다음에 84,000원에서 85,000원까지 원활하게 현금화 확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 현재 수준에서 일단은 매수를 갖다가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지주사 뭐 LG 같은 경우는 LG 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자회사들이 있는 상황이죠. LG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국면에서 이제 전체적인 그 이 자회사들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전체 시장 대비로 해서 이제 그 시장 분위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 성장성이라든가 기대 심리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LG 현 국면
측면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현금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8만 5천 원대에서 일단은 매도를 해서 이 현금화 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하고 KB금융은 오늘 장중에 이미 손절가를 이탈을 했는데 기다렸다가 조금 반등하면 역시 매도하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두 종목 얘기 더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대체적인 중국의 긴축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인프라에 대한 내부적인 호황제는 이제 그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의 긴축에 의해서 투자 심리 저하되는 부분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 국면에서 추가적으로 뭐 이 급하게 하향 이탈할 가능성은 충분히 뭐 그 크게는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두산인프라코어를 28,000원에 이제 그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현재 27,000원으로 해서 이제 1,000원 정도가 지금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보유를 하셨다가요 손절가까지 이제 일단은 홀딩을 하시고 그 28,000원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기다렸다가 손절하는 걸로 이렇게 손절의 묘미를 갖다 조금 이제 유동적으로 좀 살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KB금융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주들 뭐 요즘 뭐 말이 많습니다. 이 금융의 저축은행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뭐 문제가 많고 뭐 그런 흐름인데요. 그런 흐름에서 좀 벗어나지는 못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일정 수준 하회한 하나의 지지 밴드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7,000원까지 이제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00원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57,000원대 손절가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는 그런 홀딩 전략을 마찬가지로 두산인프라코어와 마찬가지로 전략을 갖다 펼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견 점검까지 한번 들어봤고 오늘의 관심주가 지주회사 SK라고 들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왜 좋게 보시는지 이유 들어보고 가격 얘기 좀 빨리 듣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 수급적으로 이 외국인들과 기관이 2일 연속 동시 순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이제 그 크게 훼손된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SK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SK 텔레콤 같은 경우가 이제 지주 이 자회사로 이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SK가 이제 고점 대비로 해서 떨어졌던 부분이 15% 부분까지 이제 그 하향 이탈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저점 매수, 분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현재 시점 뭐 장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하자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14만 원에서 현재가 수준 까지 이제 분할 매수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보고 18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원이 하회하게 되면은 이제 현금화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주회사 SK 중기적인 목표가 18만 원까지 보고 계시네요. 최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아침 방송 마켓앤센 증시에서 전문가가 제시했던 종목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개미 남상덕 전문가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시간 관계상 길게는 못 듣겠습니다만 오늘 마감 전략 짧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직까지 뭐 시장 상황은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어떤 현물 매수가 나오지만 오늘은 또 선물 매도 때문에 방향성이 좀 어느 상태거든요. 예. 따라서 좀 짧은 매매를 좀 하는 게 아무래도 좀 필요한 구간 계속 유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외국인들 오늘 선물 매도가 많다. 이런 거 보니까 방향성 없이 흘러갈 수도 있다. 좀 짧게 매매를 하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무엇보다 금요일 날 얘기하셨던 SNS텍이 급등 때문에 금요일장에서 편입이 안 됐단 말이죠. 안타깝게도. 근데 오늘 아침에는 포트에 넣으셨다면서요? 네. 오늘 SNS텍 4,700원에서 4,600원 사이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대본 작성했을 때보다 뭐 방송했을 때 너무 많이 올라서 편입 못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올랐다가 좀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린 상황이었거든요. 따라서 매수하기 적합한 가격이 와서 좀 편입을 해드렸습니다. 마이너스 한 1.7% 정도에서 편입을 했는데요. 뭐 지금 보합, 강보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어느 정도의 소폭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 상황을 대비해 본다라면 양호한 흐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또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SNS의 목표가까지는 그대로 보유 유지
하시는 전략, 그리고 4,700원 밑에서는 매수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격은 4,740원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투개미님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관련해서 어떤 의견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역시 종목들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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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의견 계속해서 주셨는데요. 자,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가 2,800원이라고 하셨는데 현재가가 정확히 손절가인 2,800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퍼스텍 좋은 또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좀 밀려내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크게 갭상승을 뜬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밀려내려온 것에 따른 좀 경기의 심리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있고 또 이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800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도하시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50원, 60원 정도만 더 내려서 2,740원으로 손절매 라인을 좀 더 하향을 해가지고 좀 대응을 해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역시 보유 의견 내셨던 또 다른 종목 중에서 연희정보통신이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목표가가 5,000원 정도였는데 오늘 장중에는 4,865원까지 갔거든요. 조금 더 들고 있을까요? 네, 연희정보통신은 뭐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자꾸 장 상황이 밀리다 보니까 오늘 뭐 4.8% 오른 4,865원까지 올라가다가 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거든요. 예. 뭐 목표가를 감안해 본다라면은 한 4% 정도 모자른 수치만큼 올라와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파셔도 뭐 10% 12% 정도 수익 중이시니까 제가 볼 때 탄력도 둔화되면 또 시간이 지체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연희정보통신은 수익 내고 매도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연희정보통신은 5,000원 목표가 제시했지만 조금 안 돼도 지금 일단 팔자 얘기하셨고 퍼스텍은 손절가 터치했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익 실현하고 포트에서 빠진 연희정보통신이 없는 그런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투개미 남상덕님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역시 언제나 현금을 50% 정도 들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삼이각기 그리고 아나패스 셀바이오텍이 그대로 10%, 퍼스텍 손절 안 하고 조금 더 홀딩해서 10%, 그리고 오늘 드디어 편입이 된 SNS텍이 10%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 오늘 신규 오후장 편입 종목은 없는 건지요? 네, 오늘은 종목을 좀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요. 종목들의 예. 움직임이 이렇게 탄력적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뭐 무리수를 둬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장 상황이 지금 2,000포인트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좀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내일장 한번 또 지켜보고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그 오후장에 편입점은 없고요. 대신에 그 아나패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 날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급등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나패스도 좀 목표가를 좀 하향하고 오히려 좀 매수하자 말씀드렸는데 지금 먼저 매수하신 분들 그러니까 17,200원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은 한 3% 정도 수익 중이시고요. 16,300원, 400원, 5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한 7% 정도 수익인데 목표가 19,000원까지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나패스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장이 좀 빠져도 올라가는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 그대로 19,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5%나 급등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투개미님의 포트폴리오 끝까지 또 저희가 함께해봤고요. 내일에도 역시 저희 마켓앤센 증시에서 관련한 대응 전략 그리고 저희 라스트 성공 전략의 AS는 계속됩니다. 우리 전투개미님의 종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인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지만 좀 더 빠른 상담 받을 수 있는 루트는 바로 이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셔왔는데요. 메리츠정금증권 동서문 지점에 있는 예쁘신 강보경 대리님 그리고 제 오른편에는 X1의 유창희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02.01, 2000선이 오늘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깨지지는 않을 것도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마감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 주간 단위로 3주 만에 반등에 좀 성공을 했는데요. 2000포인트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는 회복이 좀 강한 회복은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그 이유는 불안정한 수급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수급적으로 뚜렷한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동향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4주간 한국 관련 뮤추얼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고 신흥에서 이제 선진국 쪽으로 여전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 매도 여전히 좀 불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제 바닥을 잡을 수 있다는 좀 신호는 주식형 펀드 자금에서 좀 크지는 않지만 자금의 유입세가 나타나고 네.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투신권 변화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일단 업종별로는 지난주에 낙폭과대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낙폭과대는 일단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보시고 기존의 주도주였던 IT나 화학 그리고 짧게 금융주 위주로 비중을 확대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주 제일모직 같은 경우 이제 신고를 내면서 아무래도 관련주 가장 부각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관련 부품주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요. 정유주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매수 유효한 관점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는 보험주를 필두로 해서 일단 증권주 아직 많이 못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해 보입니다. 네, 뭐 기억에 남는 건 IT 화학 금융 이쪽 비중 확 대하라 이런 얘기였는데요. 여기 뭐 덧붙이실 얘기 있으십니까? 뭐 추가적으로 덧붙일 얘기는 없고요. 네. 일단 다만 오늘 수급이 안 좋아서 밀리는 게 프로그램 매도 물량 때문에 밀리는 거거든요. 외국인 네. 선물에 따라서. 근데 선물을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거예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테스트, 바닥 테스트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단 지금 오늘까지 포함한 4, 5일 정도, 한 6일 정도 주가가 옆으로 기간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게 만약 마지막 물량 테스트라면은 여기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실망 매물에서 추가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은 하루 이틀 안에 제일 중요한 게 2010포인트 회복이 중요합니다. 2010포인트를 회복한다는 얘기는 지난 2주 전은 금요일 시가 부근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고점 부근이거든요. 여기가 안착이 되면은 주가는 21선 근처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 더 기간 조정이 보이거나 추가 다시 한번 바닥 확인을 보러 갈 수 있으니까 이 점 중심에 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와글와글 게시판 한번 가볼까요? 먼저 한국가스공사를 매수하신 분이 있습니다. 닉네임이 뭐냐면요. 닉네임이 잠시만요. 자 이렇게 깔끔이라는 분이 한국가스공사 보연에 주셨는데 지금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욕심버리고 손절한 것.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를 이미 한번 사셨다가 재미를 못 보셔가지고 그냥 버리셨는데 다시 이제 재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90%나 담으신 것 같아요. 욕심 버리신 거 맞나요? 예, 은행에 맡긴 셈 치고 수익이 좀 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분석을 부탁한다고. 한국가스공사가 심하게 내렸잖아요. 이런 유틸리티 업종 전체가 네네. 다. 지금 매수해서 좀 재미를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그 이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4분기 부진한 실적에다가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정부 쪽에서 계속 좀 누르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투자 메리트가 좀 많이 사라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증권사에서 이제 좀 줄줄이 목표가를 좀 하향하는 그런 부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정부에서 3월에서 한 5월 정도에 정부 그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뭐 은행에 넣으신 하시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셨는데 과연 이렇게 모멘텀이 크지 않은 종목에서 90%나 비중을 가지고 가셔야 되나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의문점을 가지고 싶습니다. 현재 주봉을 잠깐 띄워놨는데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현재가 바닥권이라고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뭐 박스권 탈피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지금 가격에서 반등이 나온다 면은 일단 90% 비중에서 물량을 절반 정도는 좀 줄여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반등 가능한 지금 자리는 5만 원까지 좀 가능한 자리는 보이는데요. 지금 5만 원 전후로 좀 강하게 올라온다면 일단 한번 절반은 매도를 하시고요. 지금 수급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뭐 수급적으로는 바닥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은 여전히 팔고 있지만 외국인은 매도를 멈추고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바닥권에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일단 반등 시 매도가 유효한 관점으로 보입니다. 너무 많이 기대를 되는 건 아닐런지요? 조금 지금 제가 주봉상으로 봐서 이제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1차 가격은 일단 5만 원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한 2차 가격 정도는 좀 길게 말씀드린 거고 1차적으로는 예. 지금 한 4만 원대 한 중반 정도 그 정도 오면은 뭐 지금 본전 가격이시니까 예.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한국가스공사 한 4만 3천 원 뭐 이렇게 4만 원, 4만 5천 원 사이 일단 한번 보시고 내가 좀 길게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 5만 원까지 2차 목표가 설정하십시오. 자, 그리고 슝슝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요.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19,800원 이렇게 적어 주셨지만 19만 8천 원 맞죠? 예, 19만 8천 원으로 알겠습니다. 30% 정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한 1월이나 횡보했을 때 이때 어딘가에 사신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20만 원 찍고 난 다음에 힘이 없어요. 오늘은 뭐 물론 중동발 이렇게 해서 4%나 급등하지만요. 네. 일단 정유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던 상황에서 가격 조정이 나왔거든요.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네.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그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일단 박스권 매매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회사 자체적으로는 올해 실적이라든지 향후 정유 가격의 상승,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좀 지금 주가가 아직 조정기에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박스권으로 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보신다 그러면 최근에 보면 16만 5천 정도 지지가 되고 주가가 반등을 줬는데요. 단기적으로 20만 원대까지는 1차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9만 5천 원에서 20만 원 사이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기에는 일단은 최근 두 달 정도 매물대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가 또 신고가 위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19만 5천에서 20만 원 사이 때까지 반등을 준다라면은 거기서 일부 비중을 축소하시고 저점 매수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좀 더 난 길게 어차피 길게 보면서 끌고 가겠다 하실 경우에는 이 자리가 지지 안착이 돼야 됩니다. 일단 19만 5천에 안착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만 그게 안착이 안 된다라면은 박스권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은 19만 5천 원 안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18만 5천 원도 조금 안 된 18만 3,500원 정도니까 일단 19만 5천 원까지 가는 거 보고 그때 판단이 좀 쉽지 않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현대 하이스코어를 한번 볼까요? 현대 하이스코어 지금 신고가를 뭐 내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닉네임 동네 한바퀴님께서 29,400원에 15%를 사셨나 봐요. 현재 가격이 28,200원. 오늘 뭐 포스코 위시에서 전부 다 아주 급락하는 철강금속 섹터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계속해서 들고 있어도 되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역시 크게 빠진 게 조금 신경이 쓰이시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일단 여련하고 후판하고 한국과 일본 간의 그 이제 1분기 협상가가 어느 정도 기대가 됐었던 부분인데 기대 이하로 결정이 되면서 지금 철강주 오늘 약세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선 라인까지 내려오면서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가격까지 내려왔는데요. 지금 뭐 철강주들 그동안 시장을 좀 주도했던 흐름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보이고 지금 가격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적으로 본다면 그동안 기관들이 사들인 부분 여전히 유효하고 일단 아직까지 뭐 뚜렷한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시겠지만 보유를 하시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 고점 부근인 한 3만 1천 원 가까이 오면은 일단 한번 차익 실현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이제 손절 라인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라인에서는 뭐 21선 라인까지 내려와서 뭐 언제 매도할까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 좀 짧게 봐서 한 27,000원 선, 27,500원 선 한 중반 정도 지난번 이제 갭상승 지난번 이제 강한 양봉이 나타난 그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면은 일단 뭐 손절을 권해드리지만 지금은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21선 위에 있는 현대 하이스코어를 한번 봤습니다.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는. 자, 이번엔 IMBC를 좀 봐달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요. 주식 전략가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전략가신데 그래도 또 문의를 해오셨어요. 3,200원에 5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상담 부탁드린다라고 하셨습니다. 3,20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 4,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2,700원까지 급락을 쭉 했네요. 네, 일단은 IMBC가 작년 연말에 주가가 올랐던 부분이 종편선적에 대한 수혜감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계속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종편 선정 내고 나서는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보였는데요. 지금 위치에서는 제가 보기에 한번 추가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지금 지금 가격대가 2,600원 정도인데요. 이 종목을 보신다면 최근에 한 2년 정도 보신다면 2,600원대가 바닥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고요. 다만 이 종목이 V자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무리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시에는 실적은 지금 지난해에는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도 추가적인 개선 여부가 있고 또 이제 뭐 이런 방송에다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또 박근혜 관련해서도 좀 관련된 연관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가가 약간 변동 올해는 작년보다 더 변동성 있는 움직임을 띌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염두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말씀드렸고요. 만약 반등 시에는 1차적으로 3,300원까지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3,300원이 안착이 된다 그러면은 3,600원이나 혹은 지난번 4,000원대 때까지도 올라갔다가 무너졌거든요. 그 위치까지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조금 중기적으로 보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3,3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얘기 나왔습니다. IMBC 추가 매수는 좋지만 좀 분할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담자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니스라는 이런 닉네임 쓰시는 분의 종목 볼까요? 동화홀딩스에 대해서 보내오셨네요. 15,222원이 평단가이신 것 같은데 20% 보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현재가를 보니까 8,650원이면 굉장히 오래전에 사신 것 같아요. 전문가의 의견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가격에서 뭐 목표가, 손절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20% 비중에서 지금 뭐 여기서 손절을 하고 갈아타시라 이거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뭐 현재 왜 빠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일단 지주사 역할을 하는데 한 11개 정도 그 이제 자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꺾이면서 같이 내려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뭐 거래량도 거의 수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바닥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종목도 일단 반등 시 매도 여전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느 가격에서 매도하실 것인가? 지금 워낙 손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과연 이제 본전에서 바로 파시기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어느 정도 우선 거래량이 실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어려운 자리가 이제 9,000원대 자리 그리고 10,000원까지는 좀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좀 오래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갖고 가셨다면은 일단 지난번 좀 고점 부분, 장중에 고점 부분인 일단 10,000원까지는 그냥 갖고 가시고요. 15,000원까지를 가지고 가신다면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지난번 고점인 10,000원 부분 오면은 일단 전량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편입을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매수가인 15,000원이 아니라 10,000원 정도 오면은 전부 다 일단 정리하자는 얘기 나왔습니다. 동화홀딩스 한번 봤고요. 끝으로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정밀화학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닉네임 우렘에 쓰시는 분의 종목 되겠네요. 82,000원을 매수하셨고 20% 정도 비중, 현재가는 75,700원, 역시 수익 못 보고 계십니다. 121선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보유해도 될까요?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하셨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삼성정밀화학은 회사는 괜찮습니다. 올해도 네. 계속 태양광이라든지 신사업부 신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 종목이 좀 많이 밀렸고요. 또 이런 신사업 부분은 이미 앞에 선반영됐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가격 조정이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차트적으로 보자면 손절가가 상당히 지지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74,000이 무너지게 되면 이 앞에서 11월달 초에 갭상승이 나오면서 그 자리가 지지가 되고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거기 그 갭을 메꿀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71,000원이나 70,000원 초반까지도 주가가 한 번 더 대발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74,5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는지 살펴보시고요. 그 자리가 무너진다면은 비중 좀 줄이시고서는 저점에 재매수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차라리 20% 비중이시면 현금이 좀 되신다 그러면은 70,000원 초반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가 놓고 대응하시고요. 반등 시에는 일단은 박스권 상단 부근이 한 80,000원대까지는 일단 반등이 돌 수 있고요. 다만 매수가 82,000원이신데요. 82,000원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80,000원이나 82,000원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자리를 뭐 반등치에는 거기서 비중 축소나 교체 전략을 갖고 있든가 아니면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삼성생명화학 8만원 또 82,000원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이렇게 또 봤었는데 슝슝님이요, 호호호 상담 감사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예, 저희가 SK이노베이션 봐드렸었는데 슝슝님, 예, 저희도 뭐 계속해서 또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을 더 이상 보기보다 이제 우리 전문가들의 오늘의 관심주 한번 공개를 받아보고 싶어요. 먼저 오늘 광보경 대리님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계속해서 IT주를 좀 미신다는 생각이 습니다. 오늘은 하이닉스를 들고 오셨다고요? 네, 오랜만에 대형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할 때 반도체 장비 업종도 장비주들을 좀 가지고 왔었는데요. 다시 주도주를 한번 밀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를 바닥으로 계단식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PC 수요가 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그 모바일 디램 쪽에서 급격하게 그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램 업황은 이제 3월을 기준으로 해서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좀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부분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를 바닥으로 실적이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만 해도 영업이익이 한 2조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투자를 계속 확대하면서 경쟁 업체에 대비해서 좀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좀 지수가 밀리면서 다시 이제 21선 라인을 좀 깨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조정을 좀 기점으로 해서 좀 담아보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21선 라인이 한 29,000원 밑에서는 좀 매수를 하시고요. 네. 일단 손절 라인은 지난번 갭상승이 나왔고 이제 갭상승이 나왔던 그 이전 자리 한 27,500원 정도 이제 손절 라인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난번 고점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33,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하이닉스가 어느 순간부터 좀 안 가기 시작했는데 21선까지 왔으니까 29,000원 밑에서는 한번 사보자. 목표가는 33,000원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강보경 대리님 얘기는 들어봤고요. 오늘 유창희 전문가는 앞서서 KB금융 얘기도 저희는 전문가하고 좀 해봤었는데 오늘은 네. 신한지주가 좀 눈여겨보여진다고요. 네. 뭐 은행주를 갖고 나왔는데요. 네. 제가 2주 전에 방송을 할 때 종합주가지수가 위로 가지 않고 많이 아래로 밀리게 됐을 시에는 은행주가 좀 앞으로 봤을 때 은행주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네. 시장은 일단 밀린 상황에서 은행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호재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오늘도 저축은행 뭐 그저 지급 불능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마지막 이제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좀 보신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 한 13% 고점 대비 13% 빠졌고요. 최근 들어서는 단기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 정도 주가 밀렸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작년 1년 동안 박스권을 뛰던 박스권 중단까지 주가 거의 밀렸거든요. 그러면은 46,000에서 47,000 사이는 한번 1차 매수권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가 안 좋아서 밀린 게 아니라 시장 여건이 안 좋아서 밀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 매수권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기관 수급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기관 장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좋게 보고 있고 또한 이제 CEO 리스크도 좀 많이 이제 해소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 신임 행장이 바뀌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신한은행이 다시금 탑으로 갈 수 은행주 중에서는 탑 종목으로 뛰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6,000원에서 47,000원 사이에 분할로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직전 박스권 상단 부근인 상단 4단이죠. 그 자리 지지가 됐던 5만 500원 정도까지 보시고 그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은 5만 2,0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지지가로는 다만 이제 박스권 중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가 놓고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시장이 안 좋아지게 아직 시장이 바닥에 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 종목이 같이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박스권 중단 부분 4만 5,000원 정도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제가 보기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4만 5,000원 정도 지지가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한지주 그리고 하이닉스가 오늘 전문가가 보는 관심주였네요. 두 분 전문가와는 이쯤에서 인사 나눌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그래도 2000선 유지를 하면서 끝날 것 같지만 금요일에 30포인트 이상 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필요할까요? 오늘 내림세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프로그램 매물인데 일단 여기에 발목은 한번 또 잡히네요. 전 장 끝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